138,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리츠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은 는 2011년 3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의 유일한 보험지주회사임 동사는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이며 주요 종속회사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대체투자운용 등이 있음. 22년 11월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위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지분율 100%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순이익의 50%에 달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함. 기업 개요 대시 손해보험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 지원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장기 보장성 보험, 특히 인보험 중심의 판매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 경쟁력 향상, 수익 중심의 일반 보험 영업 확대 전략으로 수익성 제고 노력.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 메리츠증권, 주, 메리츠자산운용, 주,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주, 등이 있음. 재무 대시 보험 영업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매매 목적 파생 상품 처분 이익 확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채권 관련 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 수익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매매 목적 파생 상품 처분 손실 확대와 보험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국내외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투자 심리 위축에도 보험 부문의 견조한 성장,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으로 영업수익 확대 전망.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메리츠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7조 6,05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8위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1억 7,424만 4,770 주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퍼은 5.3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1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0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1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1배, 27,0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 721억 원, 17,950억 원, 22,00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 253억 원, 13,832억 원, 16,404억 원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457.41%이고 유보율은 8465.40%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